안녕하셨어요.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영선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대전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로 내 삶의 모든 것이 21분 안에 해결되는 도시, 탄소 중립의 환경 생태가 살아나는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세 번째 도전한 지금 이 시점은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전 세계가 요동칠 때와 같은 그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서울을 위한 시대의 언어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여섯 글자 서울시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대전환의 슬로건을 어떻게 대전환시킬 거냐라는 질문에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로 서울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직경 4km 정도의 그 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1분 도시 서울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교통량을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미세먼지를 없애서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서울의 가장 큰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서울은 21분 도시 그린 다핵 도시로 분산시켜서 살고 있는 곳에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거의 비슷한 인프라가 깔려있는 그러한 도시로 변화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21분 도시 서울의 모델이 앞으로 미래의 100년에 세계의 디지털 경제 수도로서의 표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이 대전염병을 우리가 접하면서 도시 집중화 현상,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노동의 개념이 생겼고요. 또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디지털로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일자리의 재배분이 또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의 어떤 형태도 또 필수 노동자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개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도시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변화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도시의 성공 조건인데요. 저는 그 성공 조건에 최적화된 단위가 21분 도시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직 정원 도시는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 숲을, 도시의 자연을 입히느냐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미 밀라노에 도시 숲 빌딩이 만들어져서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한 아마존 제2본사, 네, 이것 역시 수직 정원 빌딩입니다. 성공적인 두 도시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서울하고 거의 기후가 비슷하죠. 그리고 수직정원 도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든가 또 관리의 문제라든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는 특히 관리의 문제는 AI 스마트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당 부분 이것은 어느 정도 그 해소가 됐고요. 또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또 이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문제, 이것은 환경 파괴가 가져오는 어떤 그런 가치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공공성에서 이 부분이 훨씬 우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형 디지털 화폐 KS 코인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하면 AI가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 AI를 중심으로 해서 빅3, 다시 말해서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이 세 가지 업종의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되면 모든 것이 투명하고 아주 편리한 서울이 됩니다. K코인의 활용은 서울을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드는, 세계의 수도가 되는 하나의 경제적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이 어떤 최적화된 ICT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블록체인을 접목시키는 어떤 이런 기술을 저희가 구현을 하기 시작한다면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로서 충분히 이것이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 서울 미래 100년의 장기 계획과 또 중기 계획, 또 당장 눈앞에 있는 단기 계획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요. 21분 도시 서울이 앞으로의 서울을 어떻게 바뀔 것이며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서울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작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부터 그 1년간의 기간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에 서울의 미래 좌표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도시가 성공합니다. 저는 서울을 즐거운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내건 공약 21분 도시 서울이 바로 서울 시민의 삶을 바꿔줄 것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돌봄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큰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더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여성시장으로서 이 돌봄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하고 서울시장이 해야 할 그 여러 영역 중에서 이 돌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돌봄의 문제가 저는 공공의 영역으로, 서울시장의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살펴드리고 싶습니다. 네.